여러분의 2011년은 어떠셨나요? 무려 10년 전이죠. 저는 2011년에 뭐 했냐고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면 2011년 11월인데 그때 저는 군대에서 뺑이를 치고 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저녁 50일 정도 앞두고 있는 개말년이었고요. 이때부터 행복한님하고 매일매일 숨바꼭질 하면서 하루하루를 스릴 넘치게 보내고 있었던 다크템플러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유튜브를 즐겨보던 사람이었지만 제가 10년 뒤에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이처럼 10년이란 시간은 개개인의 미래가 시시각각 변하는 긴 시간이고요. 어느덧 도착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 있게 만드는 세월이죠. 흔히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변치 않은 꿈을 꾸면서 묵묵하게 도끼질을 하고 있었던 이름 없는 나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쇼미더머니 10을 보면서 크게 감명을 받았던 참가자인 HS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10년이란 세월을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봅시다. 1수로 따지면 3650일에 윤달까지 계산하면 플러스 4일에서 3654일이고요. 시간수로 따지면 87,696시간, 분수로는 5,261,760분, 초수로는 3억 1000... 아이씨 얼마고? 10,100,1,000,10,100... 3억 1,570,5,600초입니다. 아 이거는 입으로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아무튼 어림잡아 3억초. 이 3억초를 1초부터 세는 것도 10년은 좋게 걸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꿈에서 여러분이 믿는 종교의 신이라든지 종교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조상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너의 꿈을 위해 너의 인생을 바쳐라. 그럼 정확히 10년 뒤 너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까놓고 말해서 10년 동안 그냥 어디 회사 들어가가지고 일해서 돈 벌면서 매주 5만원씩 로또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훨씬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10년 뒤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확률로 봤을 땐 엇비슷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속세에 찌들어 있는 판단을 하지 않고 HS는 전자의 길을 택합니다. 오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쇼미더머니를 10년째 지원하는 HS가 출연을 했을 때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10년을 음악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준다면은 결국 그 길이 아닌 게 아니냐, 혹은 뭐 재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몇 개 좀 봤거든요. 물론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한테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할 때가 있죠. 저 역시도 고등학생 때 학업을 위해서 10년 동안 했던 태권도를 포기했어요. 태권도냐 공부냐 이 선택의 순간에서 저는 태권도가 아니라 학업을 택한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제가 공인 사단이었지만 뭐 되게 특출난 선수도 아니었고요. 앞으로 내가 태권도를 하면서 내가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크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위권이나 가끔 객관식 잘 찍으면 중상위권 맴돌고 있었던 성적이 당시에 급식이었던 저한테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이처럼 제가 볼 땐 HS한테는 10년 동안 수백 번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같은 선택을 했던 HS한테는 분명 저한테는 없었던 믿음이라는 게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근데 또 확신이 충만해도 재능이 없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으로 얼굴을 비췄던 쇼미더머니 8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HS가 내뱉는 여러 구절마다 수년간 그 켜켜이 쌓였던 짬이 폭발한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방구석 어딘가에 몇 년간 켜켜이 쌓여가지고 아무리 걸레로 닦아도 닦이지 않는 그 먼지처럼 10년이란 세월이 HS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한 기본기와 재치, 순발력, 그리고 굉장히 그 단단한 목소리 톤, 이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도 갖춰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제가 얼마 전에 HS가 발매했던 앨범인 폼테이프를 들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앨범 시작부터 진한 붐뱁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HS가 해온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간 건 뭐 지나간 거고요. 천부적이든
후천적 노력이든 간에 지금의 HS에게 랩에 재능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HS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반대 여론이 있었거든요. 바로 음악으로 성공을 못해서 10년째 쇼미더머니에 출연을 하는 HS에 대한 동정으로 인해서 엠넷이 밀어주는 게 아니냐, 소위 말하는 그 HS의 농어촌 전형론이 있었어요. 이건 사실 프로그램 안팎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낭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엠넷이 HS를 밀어줬다고 해도 결국에는 거기에 실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거는 어느 시청자들이 봐도 저 래퍼는 진짜 잘하는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HS의 실력적인 부분은 쇼미더머니 10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와, 전 그 특히 조강일하고 1대1 배틀하는 거, 3차전까지 계속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중간중간 굉장히 재치있는 가사랑 엄청 쫀쫀하고 단단한 내구성 있는 톤,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실력을 발휘하는 게 전 너무 좋았거든요. HS가 발매했던 오피셜 작업물을 들어보신 분들이든 아닌 분들이든 쇼미더머니 10에서 보여줬던 HS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HS의 농어촌 전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HS의 음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쇼미더머니 10을 시청한 적도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했던 경연의 내용은 신경 안 쓰고 경연의 결과만 듣고 평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유 없이 HS를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말입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경연 프로그램에서 누굴 밀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말은 진짜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게. 네,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HS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제가 다 반박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10년째 랩을 했는데 뜨지를 못한 거냐 라는 의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HS의 외적인 곳에서 발생한 요소는 제외하고요, 내적인 요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이언티가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받아들인 뜻은 요거거든요. 장르가 꼭 힙합인 예술작품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술작품도 경험해보는 것.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HS는 지금까지 랩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과 생계 유지를 위한 생업의 현장, 그리고 중간중간 가져야 할 휴식의 시간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예술작품을 경험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째 힙합을 쭉 들어오면서 귀로 경험한 것을 좀 토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래퍼들의 실력은 상향평준화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 시점부터는 단순히 랩을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랩을 잘하면서 동시에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래퍼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색깔이라는 게 라이밍이나 플로우, 톤, 딜리버리 이런 랩의 테크니컬적인 요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힙합의 외적인 부분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악으로 국한했을 땐 힙합 장르뿐만 아니라 R&B라든지 소울이라든지 뭐 락이라든지 EDM이라든지 이런 다른 장르에서 또는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 분야로 넘어가면은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전시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수혈한다면 래퍼 HS를 넘어서 아티스트 HS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몸은 다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만 멋있게 입혀주면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죠. HS는 이번 쇼미더머니 10 지원서에도 1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라고 적었습니다. 본선까지 진출했다면 목표 초과 달성했겠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이번 쇼미더머니의 대현자 황드 킹스테의 가오로 드디어 HS의 랩네임이 새겨져 있는 쇼미더머니 음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금껏 쇼미더머니라는 나무를 10번 손도끼로 찍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년간 쓰시던 손도끼가 지금도 온전한지 아니면 부러져서 수명을 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HS의 손에는 손도끼가 아닌 18인치 전기톱이 들려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 전기톱으로 쇼미더머니든 아니면 한국 힙합이든 HS님이 베어 넘어뜨리고 싶은 나무 다 베시고 한국 힙합 최고의 벌목꾼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영감을 주신 HS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Thank you, Chess!